안녕하세요. 4월 24일 아침엔 묵상. 오늘 본문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2장부터 27장은 장차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미리부터 이를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 자손의 직무를 조직하고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4장부터 2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어제 묵상한 본문은 성전 문지기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은 창고지기, 그리고 기타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24장과 25장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언급하였다면, 본문은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공직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세우는 일에 상세하게 신경을 썼던 이유는 그 시대가 모세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장막 제도를 계승하되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성전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 봉사자의 직무 분담을 매우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임을 보다 확고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8절에는 성전 곳간을 맡은 창고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전 창고와 여호와께 바친 예물을 관리하였는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보물, 즉 하나님의 전 곳간과 그리고 성물 곳간을 맡았습니다. 26절에 의하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장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할 때에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구별해서 드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물을 바친 사람 중에 특이한 인물이 또 눈에 띕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슬로믹과 그 형제들은 예언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바친 모든 예물도 맡아 관리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은 역대기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이 구별해서 드린 그 성물이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한 일에 쓰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드렸던 그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2절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바와 그의 친척 1700명은 모두 유능한 사람들로서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땅에서 종교 업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다윗왕은 여리야의 친척 중에서 족장 2700명을 뽑아 그들에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요단강 동쪽 지방의 모든 종교 업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30절과 32절은 재판장과 관리직을 맡았던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요단 서쪽을 위해서는 1700명의 레위인들이 섬겼고, 요단 동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는 무려 2700명의 레위인들이 섬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두 지파반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목전의 이익 때문에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요구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 대상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더 귀하냐, 그렇지 않냐 결정짓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그 일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인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값어치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값어치 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또 고귀한 동기와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셨던 일 또한 죄인이 서야 되는 그 자리이지만 그것은 결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일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일지언정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일 것입니다. 주어진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일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세상의 시각으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일을 바라본다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은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하루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하고 막중한 직임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직임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